자기는 가질 자기 없다고 남편한테 비싼 옷 사주고 자기는 싸구리 입고 맨날 그치 자기는 물 말아 김치 먹고 애들은 좋은 밥 이거 다 그거요.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대접하니 세상이 개떡으로 알지 나를. 우리 아기는 이 글이 왜 좋아요? 저 뒤에 아름다움이 있는데 이 아픔 때문에 저걸 보지 못해서 너무 여기가 아파. 아유 아예 합체돼 버렸구만. 진짜라고 믿고 있네 이 마음이. 다 빼앗긴 승이야. 내가 너에게 가질 자격 없다고. 가질 자격 없다고. 그 마음은 나쁘다고. 너를 버려서 버림받은 가질 자격 없는 아픈 승이야. 네 마음 인정해줄게. 가질 자격 없는 아픈 승이야. 네가 나야. 가질 자격 있는 승이야. 너도 나야. 우리 아기는 가질 자격 있는 거기만 집착하고 그걸 버렸어.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 많이 버려서 그냥 합체가 돼버렸네. 다시 그림을 보세요. 그림 변했어요. 자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요? 밝아졌어요. 가질 자격 없는 아픔은 열등이 아픔은 수치스럽다고 막 수치를 줬어. 그 수치가 뒤통수에서 휙 나갔어. 뒤통수에 후끈하지 않았어요? 열이 엄청나. 지금 땀이 나고 열이 엄청나죠? 수치가 정말 이 마음을 너무 수치 줘서. 근데 이 마음은 가질 자격 없는 마음은 가질 자격 있는 마음과 하나예요. 이 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가질 자격 있는 마음도 올라오거든. 이 마음을 버리니까 가질 자격 있다고 쓰지를 못하잖아. 그치? 그래서 이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도 많은 사람이 분별심으로 이 마음을 인정하면 가질 자격 없어지는 줄 알아. 그렇지 않아요? 이 마음을 인정하면 내가 스스로 가질 자격 있는 마음과 가질 자격 없는 마음을 자유롭게 써.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단칸 새빵에 사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보고 갖겠다고 하면 안 되지? 그때는 이 마음 딱 알아차리고. 근데 내가 엄청 부잔데도 그냥 꽁보리밥만 먹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. 그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가질 자격 있는지를 그걸 잘 판단해야 돼. 인생에 있어서. 그 판단력이 생기는 거야.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. 차츰차츰 가질 자격이 있게 되는 거지. 그 아픔을 인정하는 그림이에요. 그래서 빛이 밝아졌어요. 그리고 황금색이 엄청 빛나요. 엄청 빛나지. 황금색이 되게 인정받아서 수치가 엄청 청산되고 여기는 되게 아까는 조금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흐릿했는데 완전히 이렇게 딱 현실적으로 안착된 느낌? 선명해졌어요. 아프고 선명해지고 위에는 되게 빛나고. 그림 많이 울어요. 우리 아기한테는 이게 치유 그림이자 축복 그림. 되게 청산이 덜 됐을 때 쓰면 지금 수치가 엄청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치유를 해주고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게끔 수치 청산해주고 갖게 되면은 앞으로 축복하는 이걸 인정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. 열등이를 인정해야 무조건 성공하거든. 자, 그림 옵니다. 처음에 그 하트가 저를 가슴 확 치더라고요. 저는 주는 거는 좋아했었어요. 근데 누가 뭘 준다고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.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게 나는 가지면 안 돼. 나는 행복하면 안 돼. 나는 희생만 해야 돼. 이런 마음을 주로 갖고 있었고 또 네가 많이 책임져야 돼 이런 마음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었어요. 근데 저 그림을 보면서 사실은 그 아픈 마음 뒤에 화려한 것들이 무척 많은데 저걸 보지 못하고 저 아픔만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저 그림을 보면서 사실 가슴이 되게 아팠는데 만약에 지금 이 그 아픈 마음을 걷어만 낼 수 있다면 그 뒤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더라고요. 제가 이제 따라할 때는 잘 몰랐는데 엄마 눈을 마주치면서 또 따라했잖아요. 근데 그때 막 몸에서 열이 엄청 나요. 지금도 사실 되게 땀이 날 정도로 덥거든요. 저 그림이 아까는 제가 보지 못했던 그 황금색 빛나는 게 있었더라고요. 그게 굉장히 막 빛나더라고요. 저한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축복해주는 느낌? 그런 느낌 받았어요. 그리고 막 지금도 아직도 땀이 나요. 승희야, 네가 먼저 가지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줄 수 있어. 그렇게. 그리고 더 풍요롭게 줄 수 있다고.
늘 마음만 주려고 했던 것도 있거든요. 근데 현실에서 주지 못하는 것들 엄청 많았어요. 근데 이제는 진짜 마음껏 줄 수 있을 것 같아. 승혜야, 너는 충분히 많이 가질 자격이 있는 여자야. 그리고 너는 그렇게 받아도 돼. 이제부터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눠. 감사합니다.